그 제가 모두의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의 일부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통령이 될 때는 정파의 대표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단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대통령, 국민의 대표, 국민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객관적 지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았던 후보라 할지라도 당선이 되었으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선된 대통령도 나에게 표를 주지 않고 나를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대통령까지 되려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죠. 저는 이 양쪽 모두의 정치인과 유권자들, 시민들 양쪽 모두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주요한 참모들이 노무현 대통령 어록을 좀 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그분도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리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노력하셨거든요. 비록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봤자 안 보시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어록은 아니고요.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라고 알려진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랑하는 민주당의 당원과 국회의원 정치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 같아서 마지막 덕담으로 드립니다.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인데요. 나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때 법이란 건 이성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마라. 부처님은 절을 만들으라고 하신 적은 없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대적인 언론의 선동에 기죽지 마시고요.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반드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로 나아가시면 이 게임의 일부인 패배의 시기를 넘기고 다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으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회를 마치려고 합니다.